복음적인 섭리.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리, 흐름, 이쪽으로요.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콘셉트를 가지고요 쭉 끌고 나가세요. 섭리관. 요거를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신방을 가가지고 내가 우리 중요한 제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은혜를 받고 쭉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하면은 사고나 사건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가지고 쭉 오는 사람이 있다. 어느 길을 하는 게 그 선택은 네가 해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를 안 만들고 짐승으로 안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은 뭡니까? 영의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섭리 속에 있는 사람, 예정과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급하게 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뭘 가지고 가느냐? 절대 시간표 속에. 요걸 보고 예정이라고 그래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시간표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 속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것도 있습니다. 절대 이정표. 우리가 길을 또 가다가 어디 가야 되겠다. 그게 시간표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 이 시간표죠. 그러면 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표지판이죠. 요리 가라, 요리 가라. 그게 이정표라. 요게 뭐냐면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섭리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이 시간표와 이정표 이루신다.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이겠죠? 여러분을 한 절대 이게 보이죠? 목표가. 오늘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뭘 이루신다고요? 이걸 이루신다. 선을. 딱 이 섭리 속에서, 이 속에만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오늘, 딱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저는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대학생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앞으로 쭉 흐르는 메시지를 보세요. 자, 절대 시간표 뭡니까? 요소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복음 딱 이럴 때면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쁩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마십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십니다. 주님이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충분해요. 자꾸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자꾸요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봐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복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분을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말씀을. 복음 안에 주신 말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 가지고 자꾸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각인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하고 충분 모든 것이다. 이제 복음이 자꾸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뭐 새로운 거, 뭐 쇼킹한 거, 색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똑같은 복음을 매일 듣는데 새로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똑같이 말하는데, 보세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똑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가 설명하고 피가 설명하기도 하고. 보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데요. 아무데 그리스도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복음이 여러분 속에 딱 각인돼 보여야 돼요. 맨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요걸 여러분 속에 뿌리를 딱. 사실상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딱 체질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가지고요? 딱 잡고 여러분에게 이게 보입니다. 언약이.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를 복음과 이 말씀을 나이가 많이 듣고 들은 다음 들으니까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든 게 너무 많아요. 인정하시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완전 얼음 당하다가 아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걸 접했는데 너무 든 게 많은 거예요. 그동안 들어간 게.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 뭡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들어오면 처음부터 심자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과 말씀을. 그게 어린 시입니다. 여러분 기가 차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이리로 보내라. 얼마큼 처음부터요. 금요일날 제가 유창 선생님을 다 모시고 대구를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차를 타고 이제 대구 갔다가 이제 끝나고 오니까 오니까 뭐 새벽 1시가 넘어요. 그게 이제 뭐 가는데 뭐 야 대구만 뭐 10km 한 6km 빼 남았는데 6km 걷으면 우리가 뭐 달리면은 한 2, 3분 가는 길인데 한 시간 동안 서가지고 와 대단하다 막 길이 안 빠져요. 근데 가면서 야 대통령 몇 명 놀만하다. 뭐 여름에도요 얼마 더운지 뭐 40m라 대구가. 근데 뭐 대구 소심 계십니까? 일단 존경합니다. 야 얼마나 그 이제. 끝나고 다 올라오는데 얼마 전 사람 피곤하면서 서로가 오는데 이제 나도 졸리겠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게 가는 데 오는데 그래서 선사님이 껌을 딱 들더니요 저보고 목사님 껌 드실려고 하더라고. 그 내가 하나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뚜껑 열더니 막 껌을 이렇게 막 한참 한 이거 뭐 운전하다가 이제 이걸 하니까 잘 안 걸리죠. 내가 소리 들어보니까 안에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껌 좀 사주세요. 소리 들어보면 몇 개 안 느낌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더니 껌을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저는 껌을 두 개씩 먹거든요. 내가 하나도 들어오면 되는데. 느낌이 몇 개 남았을까? 저걸 내가 하나 더 뿌면 분명히 다 하면 없을 건데 이런 망감이 교차하는 게 이제 그 내가 오면서까지 내가 하나 달라고는 못했어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하나 빼앉았을까?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 껌이 없든지 안 그러면 내가 하나만 너는 한 개만 달라고 크고 하나만 달라고 했거든요. 하나 달랐겠지. 한 개만 안 갔거든. 한 개하고 하나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을 딱 주면서 목사님 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막 다 먹나 그걸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요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소통이라. 그러면 내가 뭐 부담돼가지고 뭐 하나 더 달 이런 그 관계가 있잖아요. 껌 좀 사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보세요. 어릴 때 뭐를 처음에 짚으느냐. 저는 볼 때요. 여러분하고 자고 이게 소통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요. 영아, 유아,
위치로 갑니다. 딱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공무원이 날라왔어요. 영아, 유아 위치로 편성을 시키라. 그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대학 청년들이 꼭 기도하세요. 여기서 뭘 심어야 되느냐. 이걸 심어야 돼요. 이 은약을요. 은약 시기를 심어요.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안 그래요? 둘 좋으니까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왜 결혼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는. 그렇죠. 졸업 안 해도 돼요. 왜 졸업식을 합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 이게. 은약을 각인을 시킨단 말입니다. 복음과 이 말씀을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요, 오산에만 벌써 뭐, 뭐, 한 300개 넘는 어린이집, 그거 보내면 되지요. 아, 그래, 보내면 되지요. 우리나라에 뭐, 어린이집 한 개 두 개입니까? 보내면 되지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심고, 너희들이 복음 엘리트다, 너희들이 복음 성공자다, 복음 대통령이다, 요렇게 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으냐? 여기에 여러분이 영하다, 유하다, 유치다, 보세요. 교사로 들어가라. 물론 뭐 나이 들어 못하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벌써요, 요거를 준비를 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미션을 이번에 신방 가면은 전사님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뭐 주라고. 정확하게 하라니까요. 요거를 우리 교회하고 연결시킵니다. 영 유치국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미션을 줬습니다. 영 유치국에서 영아, 유아, 유치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잘 못해요. 뭘 못하냐. 엄마들만 딱 불러가지고. 불신자들. 아빠들만 딱 불러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부부 학교를 만들어라. 엄마 학교를 만들어라. 아빠 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초청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들어가든지, 여러분 선생님이 되든지, 이렇게 보세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요번 신방 때 제가 요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헌당에 대한 부분하고, 미션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중요한 제자들에게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분들이 기쁨으로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미션이. 은약이 정확하니까. 여러분, 이게 틀리면 정확합니다,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정표죠. 어디로 갑니까? 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요래가 딱 나오죠, 그죠? 딱 나옵니다. 그러면요, 요때 교육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뭐,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요, 원래 어릴 때 그랬다. 어릴 때 뭐 그래요. 그때 오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오는 변형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3세 다르고요. 4세 다르고 5세 달라요. 달랐다니까 그게. 그게 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3세 다르고 4세 다르고 5세 다르고 6세 다르고 7세 다르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사님이 딱 물어보는 겁니다. 모사님, 이번에 대학 청년국에서 이제 관 좀 나가잖아요. 관 끝나면은 뭐 안 해요? 내가 관에서 나와야지. 내가 그랬거든요. 질문을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캠프데이입니다. 그 다음 주가 우리 장로 같이 이제 뭘 하냐면은 건축대입니다. 헌신예배. 그때 오후에 제가 전체적인 메시지 하면서 한 개씩 그 다음 주부터 대학청에서 메시지 할 겁니다.
완전 헌당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대학 정국이 왜 중요한 내가 알았어요. 아, 이지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구나. 여러분이 이제 저절 놓고요. 내가 한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설명해 주죠. 마가 다라본께서는 뭐였냐? 안디옥께서는 뭐였냐?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에서는 뭐였는가? 그렇죠. 다라방이 뭔가? 요거는 전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섭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잘 보세요. 준비하신 이게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비전이 뭡니까? 미션이 뭡니까? 욕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보세요. 돌봄 아동센터를 만듭니다. 여기서 딴 거 아무거나 안 합니다. 뭘 심냐 하면은 이걸 심습니다. 사명식을.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기도라. 그렇죠? 아이가요, 영아, 유아, 유치, 아, 그래서 학교만 들어갑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하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봐보세요. 유, 초등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생이 간단하게 답 놓죠, 그죠? 여러분이 욕을 할 것이냐, 욕을 할 것이냐? 한번 보세요. 요렇게 딱 놓는 거예요. 물어보라니까요. 요때 만약에 언약이 분명히 안 돼간다. 그럼 큰일 납니다. 저는 뭐가 죄냐?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이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언약 안 심었다. 요게 죄입니다. 복음보다 세상 교육이 먼저 들어갔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잖아요. 교육학자가. 보세요. 하나님 없는 현명한 마귀를 만드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복음 안 심으면 하나님 없는 똑똑한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2부, 3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 그래야 되는가? 생각한 문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딱 또 한 번 보죠. 키가 뭐냐? 언약이다. 복음이다. 말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보니까요. 어린 입에서 참 잘하는데 여러분 어느 기관에서 아이들한테 매일 암송을 시키던 거예요. 참 정말 잘하는 겁니다. 보세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도 딱 준비해왔죠. 보세요. 딱 물어보라니까요. 이게 이정표라.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중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쉼표. 이게 뭡니까? 정확한 이제 비전이 놓으면요. 그때부터 꿈이 딱 놓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주체가 사람이에요. 희망은 좋은 말인데 주체가 사람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5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소망한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그래서 언약이 생겼습니다. 비전을 딱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보이나니까요. 늘 꿈을 꾸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이걸 심는 겁니다. 달란트를 요때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안 늦어요. 대학 정년들이 아이를 놓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딱 키우고 놔야 돼요. 이렇게 키울 것이다 놓고 딱 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쭉 해주겠다니까. 여러분 자녀를 지금 우리 성도들의 아이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뭐 교인들은 뭐 거의 뭐 계속 애를 갖다가 이분 세례도 유아 세례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감사하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달란트, 이게 뭡니까? 기도가 되는 아이들한테 학업, 언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악기, 그 다음에 뭐
서예,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뭐 음악이다, 그 다음에 뭐 운동이다. 그걸 쫙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달란트라. 그래야 딱 놓아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대놓고 뭐 할래? 없어요. 나이가 탁 차 졸업을 하는데도 뭐 할지 몰라요. 그 누구 잘못입니까? 그 아이 잘못입니까? 설명은 내 잘못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가장 좋은 관문형, 미션업, 이게 학교입니다. 티스캡, 이걸 보고 성인시라 그러죠.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기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중고등부에서 일어나서 아이들한테요 의미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요 다들 설명해줘야 돼. 달란트를. 내가 어제 신방 가가지고 여기 지금 제복 얘기했잖아요. 물론 저 뭐이고 해외 연수도 가야 돼요. 교환시도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요 기가 막히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일주일에 딱 며칠 딱 함께 사는 겁니다. 가가지고 영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영어로. 여기도 지금 영어로 사람 많잖아요. 만나가 영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영광집사다 오니까 영어 잘하거든요. 그럼 같이 만나가 영어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내 학원은 한글로 하고. 그래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 넣는다니까. 그런 거를 해줘라. 그렇죠? 요겁니다. 요게 여러분이 이정표라니까. 이리 가요. 은약이 분명히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걸 찍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갈 때는요. 끝을 내고 나가야 돼요. 형들 맞지? 그지? 우리 아이 나가가지고 흔들 이리 만들면 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딱 나갈 때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나는 이래서 세계복음한다. 그게 딱 놓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케팅을 놓아두면 우리 원장님이 있죠. 어린이집에서 싹 다 해보내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제가 딱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는 학교를 가고 있는가? 이 아이는 지금 올라가 뭐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맨 처음 졸업한 아이가 우리 장로님 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보세요. 지금 전 고등학생이지 그제? 이 봐봐요. 그럼 지금 어른도 가고 있는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이 보세요. 그럼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중요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봐보세요. 너 딱 넣어줘. 그냥 압니다. 요걸도 갖고 나가야 돼요. 인턴십을요. 딱 받고 나가야 돼요. 전문의가 최고를 만나가지고 보세요. 최고를 봐야 돼요. 요것도 봐보라. 그러면 다릅니다. 자, 이래서 들어가면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렘넌트 데이를요. 내가 두 개를 좀 준비하죠. 이게 보세요. 파송식입니다. 마침표를 뜨지 겁니다. 파송할 때는 그래서 군대로 간다, 대학을 간다, 직장 출근한 나간다 이럴 때는요 파송하는 겁니다. 이 마침표 찍고 가야 돼요. 갈 때 흔들흔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시장 다 팔아먹고 계속 아니 그게 무슨 마침표입니까? 파송 그건 파송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딱 졸업해 가지고 대학이다. 안 그러면 직장이다. 안 그러면 군대다. 안 그러면 유학이다. 어디 간다 되냐? 끝을 내고 가야 돼요. 요거를 해주고 이게 이정표라. 됐죠? 그죠? 여러분 제가 섭리라는 이야기를 신학교로 말하면 다 줍니다. 내가 섭리만 다 찾아 이야기 해볼까요? 성경에 그럼 다 줘야 돼 그러면요. 그런데 그게 섭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끌고 가시 이렇게 이 보세요. 이게 섭리라. 그래서 보세요. 이게 노는 겁니다. 대천국이. 대학 청년국에서 주도해가지고 끌고 나가라니까. 대학 청년국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은요, 예배생활, 헌금생활, 11생활 분명히 하세요. 대학생들은. 분명히 하라니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안 하면
말 못해요. 분명히 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인턴십관하고 교육관하고 인턴십관 그 다음에 교육관 두 개를 딱 준비를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실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관 그거 보세요. 인턴십관입니다. 안에 운동할 수 있는 거, 무용할 수 있는 거, 공연할 수 있는 거, 아이들 음악할 수 있는 거, 포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딱 놓고 준비를 이정표 자 결론입니다. 절대 목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했습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요거를 여러분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게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대청 시대를 가지고. 대학 청년 시대를. 그래서 정확한 이걸 받습니다. 미션을 딱 받아요. 이번에 그냥 아니면 미션을 딱 받으세요.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대학 청년 때 이걸 남기라. 작품을 남겨요. 인생 작품을요. 끝내라니까 이제. 참 감사해. 리뷰도 보니까요. 내가 전사하면 또 이렇게 해서요. 쉬엄쉬엄 해라. 지교회를 갔다가 제가 서른 개 배우고 하니까요. 지금 스물여섯 개를 배우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스물여섯 개 이렇게 하면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이게 보통이 스물 개 일주일 뛰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전도운동 하도록, 전사님 막 이러면 전도운동 하도록요. 뒤에서 힘을 실어주라니까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전사님이 이 학교 다니시는데 제대로 지금 학비는 내시는가? 여러분이 확인해 줘야지. 누가 확인해 줄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러면서 알아서 같이 그럼 다른 전사님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대학 청년국에서 눈을 딱 뜨고 해라니까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장로님들이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장로님들이 보세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제가 전도운동한테 막 힘끼 물잖아요. 그럼 대학생 딱 보고 하라니까 이렇게. 그게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목표. 요걸 딱 놓고. 맞죠? 그죠?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세요. 대청 시대, 영산업 시대. 요걸 놓고요. 정확한 이걸 하는 겁니다. 포럼을요.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산업인, 여러가 딱 이제 지금 30군데, 지금 300군데에서 300 뛰죠? 뜁니다. 그럼 딱 뛰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요거 딱 하면 벌써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산업인지교에 전문지교를 띄고 있어요. 이쪽으로 대학생들 싹 합류해보는 거예요. 기가 차죠. 지금 우리 이모사님이나 전모사님이나 이재한 목사님 이분들이요. 지금 지역지교에 구역 그다음에 그 뭡니까? 지교를 쫙 깔아놨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분들까지 270군데 우리가 펴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래 지나면 꼭 300개 됩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유목사님 모시고 사람들 기억나죠? 그제 다민족회 이름 받을 때 그때 서로는요 100지교였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막 전도 캠프니까 사람들이 어색하다 절대로 편해요. 이것도 함식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산업인 전문기능을 이번에 쭉 심화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뭐 교수, 교사 이런 분들이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포럼을 해라. 거기서는 영어로만 포럼해라.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친구들은 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대학생 중에서 아주 빚진 친구도 그거 들어가 합류해가 같이 영어로 포럼도 하고. 그러니까 뭐 포럼도 하지 영어 공부도 하지 얼마나 좋아 봐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준비상 다 됐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이제 지금 잘하고 있죠. 산업 이제 이래 진짜 산업 어떻게 합니까? 산업 가지고 제대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키우는 겁니다. 장학선교 산업선교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면 막 유학도 보내주고 아이들 봐보세요.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 지원도 해주고 스포츠 한다, 음악 한다 이러면요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래서 푹 밀어주는 겁니다. 사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고요 이 놈입니다. 3기업이죠. 렘넌트 시대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렘넌트 시대. 인턴십을 하죠. 좀 중복되지만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거 켜야 됩니다. 인재를. 인재 전쟁입니다. 인재 안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3기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장학, 그 다음에 산업선교, 중직자 가지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관도 만들자. 또 보세요. 뭐냐면은 기념관도 만들자. 성전도 만들자. 전도도 해야 되니까. 요번에 딱 신방 이제 맞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뭐 코로나 때 이렇게 이분들이 예배를 하는데요. 한 가정도 안 빠지고 신방 다 받고 보통 뭐 전화도 안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 근데 전화 안 그래. 다락방 구역 지게 다 연결됐으니까요. 다 연결돼가지고 딱 준비되어 있고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국에서 딱 요걸 놓고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님 끌고 나가십니다. 그걸 뭐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작정한 날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경륜.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작정. 그럼 그 이제 청년대학이 이제 깊게 들어갈 겁니다. 승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국을 통해서 바른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